네, 좋습니다. 아우, 너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다른 배우분들도 꼭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해주시고요. 하나. 네, 한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 이렇게 큰 작품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작품을 하게 됐는데 너무 어깨가 무겁고요.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그리고 이번 촬영을 하기 전에 저는 홍옥수 선생님하고 6년 전에 일일장에서 제 엄마로 나오셨었는데, 아~ 네, 이번에는 장모님이 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어쨌든 엄마 때문에 저도 정말 편안하게 촬영을 하고 있고 좋은 작품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엄마 역할을 많이 하고 특별히 아이돌 출신 배우들 엄마 역할을 꽤 한 편이에요. 그런데 성열 씨가 그러니까 드라마에 처음으로 데뷔한 거죠? 그때? 데뷔했을 때 제 아들 역할을 맡아서 너무너무 당황해하고 있을 때 이제 제가 어차피 씬이 많이 부딪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앉혀서 한마디 한마디 거의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드라마에 출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많이 나아지기도 했고, 요번에 다시 이제 드라마를 하는데 우리 성유리가 드디어 주인공. 격세지감도 느끼고 성유리를 향해서 이렇게 좀 응원도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우리 성유 씨가 굉장히 성실해요. 배우의 덕목은 성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한 5, 6개월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아마 배우로서 굉장한 그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또 성열 씨가 주인공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드라마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고 반갑고 늘 아들 보듯이 저희가 저한테 문자 보내서 엄마 엄마 그러거든요. 네. 정말 아들과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열 씨 이렇게 칭찬받았는데 화답해드려야죠. 그죠? 엄마! 아니,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보내주셨습니다.